뭐라고? 너가, 네가, 제가 급여 라이나 생명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 좋아져요.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제가급여인데요. 제가급여, 치매보험, 특히 라이나생명 제가급여가 시장 점유율이 치아보험 이상으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라이나만 빼놓고 다른 모든 제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받고 딱 10년간 뭐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1년째부터는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받고 90세까지 일단은 매월 생활자금 70만원, 거기다가 1, 2등급, 중증 재가, 중증 시설에는 무려 50만원, 합산 120만원까지 매월 생활비를 사골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나생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요,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설명드렸지만 40세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90세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하에 50년간 무려 70만원씩 4억 와우. 2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서 신청이 가능해요.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공단에 신청해서 제가급여 아무 장기요양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알츠하이머고요. 4등급, 3등급은 거의 머리 쪽 아니면 정형외과, 뼈 마디,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척추 변형, 디스크, 추간판 탈출, 추간판 망곡증, 측망증 이런 걸로 진단이나 수술 받으면 거의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 보호망도 작년에 라이나생명 정말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디스크 환자분들, 고지사항에는 디스크 고지에 포함이 안 돼요. 머리 쪽, 뇌혈관 질환, 정신공황장애, 우울증, 뭐 정신장애, 뭐 신경장애 이런 부분들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 외에 머리 밑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디스크나 아니면은 우리 추간파 탈출, 혹은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 증후군, 아니면 인공관절, 관절 수술 하신 분들은 고지를 안 해도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라이너 생명의 가장 기본 틀은 뭐냐면요. 60세까지는 제가급여, 시설급여 7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중증 재가 아무래도 중증 시설 1, 2등급 받으면 플러스 알파로 더 생활자금이 50만원 추가로 나오는데요. 3월 13일날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요. 장기요양 등급을 안 받으면 무용지물이란 거죠. 하지만 라이나생명 무용지물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제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요. 매월 생활자금이 7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20년 납입을 다 끝났어요.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안 받았어요. 그래도 20년 이후에 해지해도요. 거의 젊은 사람들 40세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 환급을 받고 더 이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 최대 120%까지 아무래도 환급률이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살아의 생전에는 보장을 받고 20년 납입 완료된 시점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납입허 원급 이상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큰 장점은요. 납입 기간 혹은 납입 기한이 끝났어요. 아니면은 매월 생활자금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내가 재해사망이든 질병사망이든 사망을 했으면 내가 냈던 보험료죠.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보장받고 20년 이후에 필요 없으면 해지해도 환급률이 어마무시하고 또 거의 다 사망했으면 사망보험금이 타사처럼 5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내가 냈던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달, 5월달 가입하면 되지 왜 3월 31일까지 가입을 하냐고요?
네, 맞아요. 4월달, 5월달에도 이 상품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매월 생활자금 50만원과 70만원, 요하 10만원, 20만원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원하시는 사람들 라이나가 퍼스트고요. 만약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DB나 ABA나 동양이나 흥구 요런 식으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라이나의 제가급여이기 때문에 일단은 3월 31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보호막 이올라에도 출근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저 보호망 이올라에도 출근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